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 실증 사업이 조만간 본격화됩니다.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. 산업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상용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이를 발표했습니다. 이 사업은 R&D로 확보한 소규모 실증 기술을 중규모로 격상하는 한편 최적의 수송과 주입 등 분야별 핵심 상용 기술을 확보해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기술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30년간 1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. 특히 이 사업은 국내 첫 상용 규모의 CCS R&D 사업인 동시에 국내 최초의 블루수소 생산 사업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독자 기술로 실증 규모 플랜트를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CCS 기술 자립과 선진국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